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는 공감이 이끄는 조직에선 모든 구성원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한다. 당신이 이끄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남성적 권위주의에 갇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가? 조직의 역량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경청해 줄 수 있는 내부 문화가 좌우한다. 그리고 이 문화 수준은 리더의 공감 능력이 결정하며 그 공감 능력은 그간 등한시되었던 여성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하는 리더십과 연결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여성의 공감하는 힘을 통해 조직이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급변할 뉴노멀 시대를 무사히 건너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할 풍부한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조직 내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을 통해 성장 한계에 내몰린 조직의 발전 가능성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여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 공감이나 직감 등 특유의 능력을 활용해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리더로 성장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자, 혁명의 때가 왔다. 당신과 당신의 조직은 이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다산 북스 출판, 맥건 델리컴이나 미셸 맥퀘이드 지음, 문수혜 옮김, 오승민 감수의 공감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리더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자신감 있는 조직을 만드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공감이 이끄는 조직. 오늘은 4장 나의 가치를 세상에 연결하기 꼭지를 낭독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평판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판, 즉 퍼스널 브랜드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될까요? 잊히지 않는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진정성을 담는 방법은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그저 조직 내 자신의 위치나 직책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세상에서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답하며 나만의 이유 선언서를 작성해 주변에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주변 사람들을 설레게 하기 때문이지요. 삶의 비전을 세울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라는 부사를 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 이뤄야 할 목표 따위는 없습니다. 종종 내 마음이 아닌 타인의 바람에 의해 비전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의존적인 비전을 세우면 시련이 왔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필요, 꿈과 희망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저 꿈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리 없어 라는 자기 의심 대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라는 자기 확신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력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입사원과 경력 직원이 멘토나 후원자의 도움을 외면한 채 성과를 내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멘토의 정의는 배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내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진심으로 공감해줄 소중한 인적 자원이 존재하지만 많은 여성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후원자는 지금까지 당신의 입지를 만들어줬고 앞으로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도약시켜줄 사람을 뜻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역량을 성장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들키기 싫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나만의 브랜드를 설계해 세상과의 접점을 최대한 넓히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동료가 누군가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그 동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팀원 중한 명이 팀에 새로 합류한 동료에게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설명할 때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이들의 표정과 단어에 당신의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이 자신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퍼스널 브랜드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지만 어렵거나 무서운 것은 아니다. 나이키 로고를 볼때 우리는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앞으로 내달리는 육상선수의 땀방울을 떠올린다. 애플 로고를 볼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단순함을 떠올린다. 퍼스널 브랜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등을 함축해서 설명하는 차별화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차별화는 대부분 우리가 직장에서 맡았던 가장 중요한 일로 세상에 알려진다.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진정으로 빛나는 캐리어를 쌓으려면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경력의 방정식을 풀려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브랜드란 내가 아닌 나에 대한 타인들의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50명의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초능력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당신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꽤 금방 깨닫게 될 것이라 말한다. 당신이 예상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혹은 그 범주 안에 수렴한다면, 당신은 퍼스널 브랜드 관리를 꽤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제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최초의 질문은 이것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의 중심에 있는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첫 번째 반응은 약간의 어리둥절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듯 약간 놀란 표정을 짓고 침묵한다. 두 번째 반응은 지금 장난하세요? 이다. 자녀의 갈등, 주택담보대출, 말이 안 통하는 상사, 끝없이 이어지는 할일 목록, 말안 듣는 고양이, 막막한 미래.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많은데
인생의 비전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눈물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인생을 쓰고 싶지만 아직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무의미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집으로 돌아간다. 돈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할수 있는 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힘들게 들인 노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를 합한 것보다 더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추구하기는커녕 늘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영혼 없이 반복한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달리 말하면 당신은 왜 매일 아침 일어나 그 일을 하는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 질문들이 너무나도 벅차고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당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또는 당신이 한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용기 전문 코치 마지 워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고 실패를 감수하게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진정한 모습을 보이게 할 일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은 대단히 생소할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어릴 적부터 주입받은 전형화된 성공 모델 때문이다. 가족, 학교, 친구, 회사 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오직 하나의 성공만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이다. 자녀 교육에 열성이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성공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열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안정을 얻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삶의 목적이 될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년에 임박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 즉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일하는 이유가 될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스스로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목적 의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의 기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열정에 연결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타인의 기대치를 동기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좋은 직업을 얻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기는지 추적해 그 통계를 정리했다. 그들은 실제로 큰 돈을 벌었고, 대기업에 취업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1차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크게 떨어졌으며, 스트레스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불행했다. 이쯤에서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돌을 깨는 세 사람의 이야기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첫 번째 사람은 큰 바위를 작은 바위로 부수고 있다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 사람은 성당을 짓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았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일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종종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일과 연결하려면 어떤 훌륭하고 숭고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조금씩 쌓이면 훗날 거대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위대한 일상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직업에서든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미 교수는 매일 바닥을 닦고 먼지를 치우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병원 청소부들에게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중한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병원 내부의 득실거리는 위험 세균을 제거해 환자들이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거룩한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소개한 청소부는 같은 구역의 다른 청소부들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냈으며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그는 매 순간 남들보다 훨씬 더 즐겁고 열심히 일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했다. 그가 처음부터 인류의 진보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렸고, 대학교에서는 창작 관련 강의를 들락날락거렸으며, 첫 회사로 우연히 컴퓨터 회사에서 일했고, 마침내 1970년대에는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초기 컴퓨터 취미 생활자 클럽인 홈 블루 컴퓨터 클럽에서 훌륭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춘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영감을 얻었다. 당신의 삶에 아직도 뚜렷한 목적이나 소명이 보이지 않는가? 그럼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꿈의 지도를 그려보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적어보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떠돌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자주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가? 반대로 당신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삶의 불씨를 찾았다면 이제 탐험을 시작하라.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의 느낌은 어떤지 감각하라.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아라. 질문을 반복하고 계속 파헤쳐라. 비슷한 목적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무궁한 호기심과 굽히지 않는 자신감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 때까지 기다려라. 부록 LLAW 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질문.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인 제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알리아 크럽은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 매니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겐 평소대로 일을 시켰고, 나머지 그룹에겐 청소가 고된 육체 노동이 아닌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두 그룹의 체지방량 감소 수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졌지요.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똑같은 쉐이크를 마시게 하면서 한 그룹에는 유지방 100% 쉐이크라고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는 저지방 쉐이크라고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호르몬 변화 수치와 만족감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후자의 신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크럼 교수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를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일한 청소부들은 살이 더 빠졌고, 유지방이 덜 들어간 쉐이크를 마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살이 덜 쪘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동안 겪은 모든 경험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필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선택하는 젠더 사고방식이 직장에서의 모든 활동과 성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내 교육 프로그램, 대중매체의 광고, 고유한 가정 문화 등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이 모여 사고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주의 깊게 경계하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젠더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은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존재감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오지요. 중요한 것은 삶의 중대한 순간에 존재감을 떨칠 수 있도록 늘 자신감을 충분히 비축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누가 함부로 욕하고 판단을 해도 끝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처럼 존재감, 회복력, 자신감은 각각 이어지며 서로를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늘 오만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양 어깨를 단단하게 펴고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질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냉정하고 잔인한 목소리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대체 저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장 과정에서 들었던 말은 특정 시기 이후, 즉 성인이 되어서 듣는 말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혹한 훈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가혹한 자기 평가와 절제가 성공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독설이 당신을 자꾸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정신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질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는 늘 고착형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지나치게 성과와 결과만에 집착했죠. 대체 저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고착형 사고방식의 가장 큰 폐해는 그 인식 체계가 두려움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다는 내면의 자기 비판적 목소리에 계속 먹이를 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넘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은 가짜인 내 실제 모습이 들통날 거야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이 기분 나쁜 상상은 뇌가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초래해 두뇌의 학습 능력을 저해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기본 원리이죠. 끔찍한 일이지만 성과만을 찬양하도록 설계된 세상을 사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고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몇 가지 팁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목표나 친구와 가족이 당신에게 바라는 기대치 따위가 당신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의 내면에 대해 속속들이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시련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웃어넘기세요. 질문. 도무지 제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목적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 등은 대부분 유년기에 그 틀이 정해집니다.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빈 공간을 색칠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어른이, 특히 대다수의 여성이 제대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삶이라는 도화지에 색칠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밑그림마저도 부모와 교사가 그려준 것입니다. 판단력이 서고 자신의 욕망을 마주할 용기를 갖췄을 때는 이미 정체불명의 그림이 완성된 이후입니다. 이럴 때는 한꺼번에 삶을 바꾸려고 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목적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란 오히려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평소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무심코 정신을 쏟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 일이 타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천천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찾아보세요. 질문. 저는 의지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더 자주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며칠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완벽한 계획을 세워 며칠 실천에 옮기지만 이를 몇 개월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습관 전문가 웬디 우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의지력에 기대는 것보다 자신만의 습관과 루틴을 설계해 삶을 재구축하는 것이 계획을 유지할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자제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유한 자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사람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강한 자극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손상되는 것처럼 뇌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에는 술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화요일 밤이 되자마자 캔 맥주를 잔뜩 마셨다고 해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제력 근육이 피로해졌을 뿐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 역시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을 하면 자제력과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 켈리 맥고니얼은 인간의 참는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전 전두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인위적으로 의지력과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채소를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과 명상을 반복할 것을 권하지요. 결국 우리의 몸은 선순환에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기 위해선 무조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행동을 연속으로 실천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지력만 너무 믿지 말고 일단은 목표를 조금씩 낮춰보세요. 질문. 제가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자꾸 제가 세워둔 경계 안으로 침범을 합니다. 제 시간은 늘 부족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누구와도 절대 협상할 수 없는, 즉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마다 반드시 해변을 산책합니다.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습관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고객을 위한 대규모 강연 일정이 잡힌다면 타협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니 괜찮은 것이죠. 하지만 늘상 하는 고객과의 상담은 오전 10시 이전에 절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첫 고객을 만나기 전에 저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것이 제게는 협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코칭은 주중에 매일 하는 일이며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상의 루틴이 금세 와해되기 때문이지요. 협상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세워둔 경계 안으로 누군가 함부로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실천 계획을 미리 준비하세요. 자신의 경계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세상에 악의적으로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를 뿐이지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